더위로부터 기차 내려오신 것으로 환영합니다. 바짝 추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를 지금 또 맞추고 있죠? 날씨가 추워져서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이 많은데요. 제 키핑장 양주에서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영하로 내려간다고 하는 일기예보가 있어서 우리 키핑장 대표님께서 영하로 내려갑니다라고 공지를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이 거리대 여기 지금 도봉구 방학동에서는 아직까지 영하로 내려가진 않아요. 11월 그 초잖아요. 아직은 둘째 주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번 비 맞춘 거에 대해서 사실 관수가 너무 좀 자주 있어서 제가 여름 내내 예쁘게 지켜낸 제 다육이들이 나중에 완전히 못난이가 됐을 때, 아, 비를 많이 맞추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비를 맞추지 말까 고민을 했었지만은 지금이 아니면 또 관수 타이밍이 또 애매하고 제가 또 일일이 하나하나 관수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아, 잘 됐다. 그냥 맞추자. 뿌리만 건강하다면 잘 버텨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오늘 내리는 비또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도 실컷 비 맞았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이제 걱정이 된다. 혹은 지역적으로 강원도 막 이렇게 막 영하로 내려가는 지역에 우리 매니아님들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관리를 별도로 또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위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각각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지역의 일기예보를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영하 뭐 1도 혹은 0도, 영상 1도라 하더라도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냉을 타게 되거든요. 그때 전체 다 안으로 들이지는 못하겠는데라고 하면 뭐라도 신문지라도 덮어주셔야 냉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봄부터, 이른 봄부터 이 거리대 혹은 노숙에서 적응이 된 다육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추위들은 사실 버텨내요. 보통 뭐 새벽에 잠깐 영하로 뭐 2도, 3도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하루 종일 냉동실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추운 그런 날씨가 아니라면 다육들이 다 버텨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기예보를 보고 낮 기온이 영상이야. 낮 기온이 뭐 영상 뭐 7도, 8도, 뭐 10도, 15도 이렇게 됐는데 밤에 새벽 6시에 아주 잠깐 영하 2도로 떨어져. 저는 그러면 다육이 거리대에서 철수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뒀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그것도 화분이 젖었냐, 다육이 분갈이하는 게 언제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제가 보통은 그렇게는 그냥 거리대에서 철수하지 않는데 다만 하루 종일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해가 안 나는 날에는 하루 종일 낮 기온이 영상 1도, 2도, 밤에도 영하 뭐 1도, 2도다. 그러면 살짝 위험할 수는 있어요. 바람이 막 불면서 다육들이 냉을 탈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기예보를 볼 때에도 낮 최저 기온과 새벽 기온을 체크를 하셔서 새벽에 제일 추운 최저 온도가 아주 잠깐 영상에서 영하로 잠깐 뭐 4도, 5도씩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괜찮은데 지역마다 차이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제가 키핑장이 양주에 있는데 양주에서는요 5월달, 4월하고 10월달에도 서리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영하로 또 내려간다고 하는 예보가 있기 때문에 다육들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자,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고요. 여기 제가 있는 도봉구 방학동과 의정부, 그다음에 의정부하고 양주하고도 이 날씨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는 요 인근에 계시는 포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추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각각 살고 계신 지역에 일기예보를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케어를 하셔야 됩니다. 올해 처음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안전하게 다육이를 케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특히 이렇게 냉에 약한, 추위에 약한 다육들 있습니다. 아까 거리대에서 보셨던 것처럼 라울, 수연, 비치후리대 있고요. 그 다음에 염자, 야곱새니, 그리고 또 우주모 이런 애들은 추위에 진짜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육들은 더 적어도 거리대 안쪽으로 놓거나 뭘 덮어주거나 아니면 아예 베란다 안쪽으로 철수를 하거나 그렇게 영하로 떨어질 때 혹은 영상 1, 2도까지 내려갈 때에는 케어를 해주셔야 합니다. 러블리 로즈 의외로 아주 강해요. 의외로 아주 강하고요. 보통 아가보이데스 계열의 이런 창다육들도 추위에 매우 강합니다. 라울을 제외한 웬만한 세던 부류들도 굉장히 추위에 강하답니다. 제가 그래서 라울이 추위에 약해가지고 되게 의외였어요. 보통은 되게 강하거든요. 자, 이렇게 오늘 아직 춥진 않네요. 저희 엄마가 춥다고 막 되게 걱정하시면서 저한테 겨울옷을 막 보내셨더라고요. 네, 아직까지 제가 그렇게 춥진 않고 이쪽 지역은 그렇게 춥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저기 남쪽 중부지방 이하의 지방에서는, 지역에서는, 뭐, 아직까지 이런 날씨가 크게 이렇게 좀 위협적이지는
이 되는 그런 날씨는 아니지만 여기 벌써 경기 북부는 10월달 되면 막 서리 내리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다육들 각 지역에 있는 날씨에 맞게 이렇게 케어하시는데 미세 이렇게 날씨라고 하나 미세일기예보라고 하는 너무 웃긴데 마이크로라고 하나 이렇게 고랑과 이랑에도 이런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랑은 밭고랑에서는 얼음이 얼어 있어도 이랑 볼록볼 올라와 있는 곳에서는 햇볕을 받으면 다 녹잖아요. 이렇게 거리대도 마찬가지예요. 저 바깥쪽하고 안쪽하고 또 다릅니다. 또 달라요. 바깥쪽이 바람을 더 많이 타기 때문에 그게 진짜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바람이 많이 탈 때는 어떻게 해요? 적어도 여기까지는 바람이 안 타게 뭔가 케어를 해주시면 그러면 또 다육들도 잘 이렇게 케어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사실 또 통풍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으로 또 이게 하다가 또 말기도 하고 또 그렇더라고요. 오늘은 지금 가을비가 지금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제 다육들 지금 완전 빗물 먹고 정말 완전 짱짱해졌습니다. 잦은 빗물 관수 여름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조금 걱정은 되지만 제가 지금 관수하지 않으면 별도 관수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금 마치고 있네요. 저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